반도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프닝에 이제 막 다 내용 다 얘기해도 돼요? 당연 안 되죠. 왜 이러세요? 이렇게 탈출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탈출한 부산에 4년 전. 그렇죠. 부산행하고 네. 동일한 시간대에 한 가족이 탈출했다가 난민이 된 정석을 중심으로 해서 4년 후에 반도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역 부산행 그리고 반도까지 일명 연상호 유니버스, 그래서 연니버스 들어보셨죠? 어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연니버스를 구성을 하셨어요. 뒤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시작이 궁금해요, 감독님. 부산행을 할 때 장소헌팅을 다니다가 페어 같은 데가 많은 거예요. 이 한국에 거기 야 이거 부산행 잘 되면은 이런 페어에서 영화 한번 찍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네, 네,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네. 중간에 연명이라는 영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뭐. 어쨌든 뭐 이루어졌죠. 네. 그렇죠. 염력에 의해서. 그렇죠. 네. 저 사진은 진짜 멋지죠. 이게 프린트해서 집에 붙여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벽 한 면에. 팔이 왜 저렇지? 아니 이름이 이번에 역할 이름이 정석인데 연상호 감독님께서 액션의 정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정말 잘하세요. 포즈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 감탄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직접. 네네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씨, 반도가 데뷔 25주년 만에 첫 액션 블록버스터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동안에 테크노 여전사였는데 이번에 액션 여전사로 본격 돌아왔어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 기쁘고요. 예, 그리고 되게 너무 좋았어요. 되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감독님과 좋은 배우들과 함께하게 돼서 예, 진짜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촬영할 때 연상호 감독님과 생각이 똑같아서 굉장히 신나게 연기를 하셨다면서요? 감독님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쉽게 연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중에 연기 머신은 연상호 감독님인지 하나 둘 셋. 자 지금 모두 연상호 감독님을 저는 예.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모든 연기를 약간 욕과 함께 화내시면서 화나는 상황이잖아요. 저 지금 상황이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렇죠. 네. 몰입해서 그런 거죠. 네. 항상 개성을 지르세요. 아 좀비 역할을 하셨어요? 아니 저 완전 저 반도에 완전 너무 몰입해. 가끔 좀비 연기도 하시고 좀비도 하고 아역도 하고 뭐 다 해요. 네. 정말 내 안엔 내가 너무 많은 모습을 네네. 보여주고 계십니다. 김민재 씨가 감독님께 그러셨대요. 다음 편에 또 나온다면 황중사가 죽어서 내가 다시 좀비로 나오면 안 되냐. 만약에 다음번에 김민재 씨가 좀비로 나온다면 그럼 뭐 좀비들로만 주인공으로 해서 한번 영화를 한번 황중사 좀비, 마동석 좀비, 김의성 좀비에서 지금 여기서 좀비 대전 지금 기자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안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 감독님.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네, 함부로 하면 안 돼. 예. 띵고.